기준 없는 행정동 설치와 운영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절한 행정동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과소 또는 과대 행정동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원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동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수 2만 명 이하면 합동, 5만 명 이상이면 분동 대상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 조례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춘천 여건에 맞는 행정동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동에 대한 설치 기준을 조례에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국적인 의견이 있어서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는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춘천시의 경우 15개 행정동 가운데 2만 명 이하가 11개에 달해 이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천 명도 안 되는 4개 동을 포함해 1만 명 이하가 6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소규모 동에 대한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동 통합과 함께 정부가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수 7만 명 이상의 대동제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행정 여건 변화로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여건에 맞는 대동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동을 통합할 경우 연간 동당 1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유휴 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유시설은 주민 편의나 복지시설로 전환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 전산화와 전자민원 확대, 주민생활지원 통합 서비스 등으로 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정동 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